안녕하세요, 가루 씨예요. 오늘은 봄에 최고로 맛있는 까죽나물 장아찌를 만들어 볼까 해요. 이거 다른 나물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톡톡한 향과 매콤 달콤한 고추장 양념이 진짜 최고로 맛있어서 매년 찾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 여러분도 꼭 이대로 한번 따라해 보셔요. 저는 이번에 두 번째 수확한 까죽나물을 사용할 거예요. 물론 이게 첫 번째 수확한 거를 하면은 부드러워서 좋기는 한데 그건 이미 시간이 지나서 찾기가 힘들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수확한 걸로 손질해서 장아찌를 담가 볼 거예요. 지금 대부분 부드럽고 좋기는 한데 간혹 살펴보면 이렇게 단단한 것들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놔도 되게 질기고 맛없거든요. 그러니 손질하고 이렇게 잘라내 버려주셔야 돼요. 물론 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작은 것들도 요 밑둥은 좀 단단하니까 잘라내 버려주세요. 그리고 넉넉한 물에 두세 번 정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이거는 약을 치거나 먼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 가볍게 씻어주셔도 돼요. 그리고 이번에 저는 소금물에 절여줄 거예요. 이렇게 절여서 하면은 나중에 꾸덕꾸덕 잘 말리기도 하고 약간의 있는 향이 좀 빠져서 훨씬 더 먹기 편해서 좋더라고요. 자, 이제 물에 천일염을 넣고 녹여서 소금물을 만들어 줄게요. 여기에 가죽나무를 넣어 줄게요. 이렇게 소금에 가죽나물이 잠길 정도로 넣어주시면 되는데, 아무래도 위에 둥둥 떠 있으면 더안 절여지니까 무거운 돌이나 넓은 접시를 올려서 절여주세요.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느긋하게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. 물론 가만히 놔두기보다는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줄게요. 그러면 훨씬 더 우아리가 더잘 절여지겠죠? 오, 좀 축축 처진 게 보이시죠? 지금 이거 4시간 동안 지난 모습인데 이렇게 구부러져서 잘 절여지고 살짝 향도 빠진 게 정말 잘 절여졌네요. 이제 이거 이제 소금물을 좀 약하게 했으니까 그냥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좀 빼주도록 할게요. 이제 채반에 놔둔 다음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말려주세요. 이게 장아찌다 보니까 물기가 많으면 꼭 이렇게 상할 위험성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말려주시면 되는데 또 너무 많이 말리다 보면 이게 질겨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우리 보통 이제 삐들삐들 꾸덕꾸덕 그렇게 이제 말려주시면 된답니다. 옛날에 우리 아는 지인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. 자기 시어머니는 워낙 이 예전에 농사일 바쁠 때는 이거 대충 씻어서 꾸덕꾸덕 말려서 그냥 고추장에 박아놨다가 꺼내서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결미라서 이거 한번 맛보면 막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이제 고개를 살레살레 흔드는데 나이 들수록 이 맛이 생각나는 그 약간 소울푸드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매년 이게 찾게 됐나 봐요. 자, 이게 지금 하룻밤 정도 지난 모습인데 이렇게 물기 없이 있는 게 보이시죠? 이렇게 꾸덕하게 말리면 다된 거랍니다.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까요? 고추장 넣고. 그다음 여기에 구운 고춧가루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. 고추장만 넣어서 하면은 나중에 그 나오는 그 까죽나물의 수분기를 좀못 잡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 넣어서 수분기를 잡아 줄 거예요. 그다음 단맛을 더해 주기 위해서 매실청과 조청 넣고. 그다음 여기에 액젓을 넣어서 간을 더해줄 건데 굳이 이것만 넣을 필요는 없고 또 취향껏 간장이라든가 국간장으로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 고추씨예요. 이 고추씨가 들어가면 약간 매콤하면서 칼칼한 맛을 더해줄 수 좋고 또 이렇게 방부제 역할까지 해주니 정말 나중에 상하는 걸 방지해주더라고요. 꼭 넣어주세요.
그리고 또 이렇게 몇 분 동안 섞어주는 게 중요해요. 그래야지 양념이 잘 어우러져서 맛있답니다. 또 고춧가루가 이렇게 해놓으면 날래도 없고 한층 더 색깔도 예뻐져요. 이제 별거 없어요. 양념장을 이렇게 버무려주면 다 끝났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가지런히 해놓은 게 좋더라고요. 그래야 나중에 꺼내먹기도 편하고 보기에도 훨씬 좋아요. 이렇게 완성된 장아찌는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 15일 있다 먹으면 더 숙성이 돼서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꺼내서 먹을 때는 참기름과 통깨를 살짝 더 뿌려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 참조해 주세요. 그럼 여러분도 건강에 좋은 가족나물 장아찌 맛있게 써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.